안녕하십니까. 즈가입니다. 오늘은 아니오와 아니요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일 수 있지요. 아니오는 오로 끝나는 건 종결어미입니다. 종결. 뭐라고요? 종결어미. 종결어미가 뭡니까? 끝. 끝날 때 쓰는 말. 이것은 칠판이 아니오 할 때. 이것은 칠판이 아니오. 오로 씁니다. 이 아니요는 요는 뭐죠? 공손하게 말할 때 요자 붙이지 않습니까? 공손, 공손의 의미가 들어가면 요로 붙입니다. 예를 들어, yes or no일 때 얘는 뭐죠? yes는 예, no는 뭡니까? no는 아니, 요, 요고. 요 때는 요로 쓴다고요. yes or no 할때 예, 공손하죠? 공손하잖아. 요는 요도 공손하잖아. 예스나 아니오로 대답할 때는 요를 쓴다고요. 오는 종결음이잖아. 요가 오는 오만하잖아. 거만하잖아. 공손의 의미가 없다고. 요는 공손하잖아. 뭐뭐 요. 뭐뭐 해주세요. 요 공손하잖아. 문을 닫듯이 오 이러면 오 오만하다고. 공손한 의미가 없다고. 아셨죠? 아우, 쉽네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는 아무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써야 된다. 띄어쓰는 게 아니다. 물론 아무라는 관형사가 있어요. 관형사가 있는데 아무것은 그냥 한 단어가 됐습니다. 제가 자주 실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할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띄어쓰더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아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붙여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랑 비슷한 의미 뭐죠? 아무짝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짝도 붙여 씁니다. 아무. 짝이라고는 써지지가 않죠.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짝은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짝도 붙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같은 의미,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별볼일 없는 존재다. 그래서 같이 이거랑 연관해서 외우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악쓰다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악쓰다의 활용형이죠. 악쓰면 일단 답부터 악을 쓸 때는 붙여 써야 됩니다. 띄엄띄엄해서 악을 절대 쓸수 없죠. 우리 예전에 신경 쓰다 공부한 적이 있어요. 신경 쓰다는 어떻게 했죠? 띄었죠. 왜 띄었죠? Why? 왜 띄었습니까? 신경 쓰다는 누군가 나를 띄엄띄엄 보이니까 신경 쓰여야 안 써요? 신경 쓰이죠. 하지만 악쓸 때는 띄엄띄엄해서 악이 써집니까? 아니죠. 바짝 붙여야지 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쓰다는 붙이는 거고, 신경 쓰다는 띄어 써야 됩니다. 왜? 누군가 나를 띄엄띄엄 보면 신경이 쓰이니까.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소화가 안 되다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다 이렇게 띄어 쓰죠. 맞습니다. 소화가 안 되다 이렇게 붙였어도 됩니다. 여기에서의 안 띄고는 낫이에요, 낫. 소화가 안 되다. 이건 뭐죠? 진짜 소화가 완전 전혀 안 된다는 뜻. 소화가 안 되다는 안 되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어요.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사로도 쓰이고 두 번째,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는 것은 뭐 이렇게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어아 올해는 과일 농사가 안 돼서 큰일이다. 공부가 안 된다. 아나 공부가 안 된다 할때 이렇게 뭐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의 동사가 있고요. 형용사는 보통 얼굴에 쓰인다. 얼굴이 이렇게 안 됐니? 얼굴이 몰골이 안 됐니? 좀뭐좀뭐좀 얼굴이 뭐 상한 그런 느낌. 뭐또 물론 이게 전부의 뜻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러 뜻이 있는데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아무튼 안 되다. 중요한 건안 되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이것도 써도 맞다는데 소화가 안 되다.
소화가 되긴 돼. 그런데 뭔가 잘 안 되는 거야.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소화가 되긴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거는 소화가 안 된다는, 소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하나로 의해서 뜻이 이렇게 틀려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한 달 전에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수해 노출만은 안 되는데, 이런 타이틀을, 이런 타이틀이 달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상류사회인가요? 김해일인가 박해일인가 모르겠지만서도. 나는 이제 수해 노출만은 안 되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는 순간 저거 아니다 찾아봤죠. 그리고 물어봤어요. 안 되는데죠. 안 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의 반대말이죠? 잘 되다의 반대말이에요. 잘 되다. 붙였습니다. 되다 안 되다. 되다. 되다의 반대말 뭐죠? 그렇죠. 이때는 안 되다죠. 수혜가 노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기사들도 틀린, 맞춤법에 틀린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사과 방송을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어제죠. 화장실 저기 있으세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다가,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 설명하다가 알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바가 아니죠.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고 올라 있습니다. 알바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어디서 온 말이냐? 아르바이트는 독일에서 온 말이에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라고 쓰는 게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씁니까? 그냥 줄여서 알바라고 쓰죠. 알바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말이에요. 속어죠. 속어. 은어. 속어죠. 그래서 정확하게 쓰려면 뭐 말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2018년도 쓸 때는 알바라고 쓰는 것보다는 아르바이트라고 쓰는 게 맞다. 예상하건대 2020년에는 알바라는 말이 사전에 등재될 것입니다. 왜냐면 다 알바라고 하니까. 알바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나요? 제가 학창시절 때는 알바라는 말 안 썼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부터 쓰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알바라는 말 안 썼습니다. 제가 군대 언제 갔다 왔냐면 1998년도에 제대를 했거든요. 이 이후부터 알바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새로 만들어진 말이죠. 하지만 2018년도 기준 아직까지는 알바는 표준어가 아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쓰는 게 맞다. 이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다,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찍게 되는 영상인데요. 2018년도 아니 2019년도예요. 알아주다는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사전에 이렇게 알아주다가 나와 있어요. 남의 사정을 이해하다, 남의 장점을 인정하거나 좋게 평가하여 주다, 어떤 사람의 특이한 성격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알아주다는 틀린가요? 이것도 맞죠. 이건 어떤 개념으로? 본용언, 보조용언의 개념으로.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은 원칙이 뭐죠? 띄어쓰는 거죠. 허용은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용처럼 보이는 게 또 한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어렵죠. 이런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도와주다도 한 단어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들어주다 있습니다. 뭐 내주다, 건네주다. 이건 어차피 주다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번외로 하고, 도와주다는 뭐죠? 뭐가 본용어입니까? 돕는 거죠. 헬프가 본용어이잖아요. 이게 주된 뜻이죠. 들어주는 건 듣는 거잖아요. 리슨. 이게 본용어이죠. 이렇게 띄어야 되는 게 원칙일 것 같지만 이게 그냥 한 단어가 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을 굳이 다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써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묻겠죠. 그러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1번, 저는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의 원칙에 따라 띄어 쓰겠습니다. 2번, 헷갈리면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그아입니다. 오늘은 앙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꼬가 뭐죠? 앙꼬 없는 찐빵. 여기서 말하는 앙꼬는 뭐죠? 그렇죠. 팥소입니다. 팥소. 소는 팥으로 만든 소입니다. 뭐 만두소 같이 속에다 뭐 집어넣는 거, 오이소 이런 거. 속에다 집어넣는 걸 소라고 하는데 팥으로 만든 소는 팥소. 근데 우리 앙꼬라고 말하는데 앙꼬도 표준어로 등재가 돼 있어요. 일본에서 온 말. 일본에서 온 말. 일본 말도 그대로 발음 똑같습니다. 일본 말로 앙꼬라고 해요. 앙꼬. 앙꼬.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당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파당금이 이게 앙꼬라는 의미에서의 파당금이란 말은 없는 말이에요. 앙금이란 단어 자체는 있습니다. 앙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은 그 녹말 따위에 아주 잘고 부드러운 가루가 물에 가라앉아 생긴 층 혹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개운치 않는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앙금. 앙금이라는데 파당금이란 말 자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앙꼬라고 쓰기는 하지만 표준어도 등재가 됐지만 외래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온 팥소라고 쓰는 게 더 좋다. 팥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제? 팥소 없는 찐빵.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앞서가다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쓰는데 앞서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뭔가 찜찜했죠. 역시나 틀렸어요. 이게 띄었으면 안되죠. 이거는 붙였어야 됐다. 붙였어야 됩니다. 앞서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가다에서 나서 붙여쓰는 게 맞는 거다. 앞서가는 거는 붙였어야 된다. 한 단어니까. 비슷한 게 있죠. 앞서다. 앞서다도 붙였어야 됩니다. 비슷한 것도 있어요. 앞장서다. 뭔가 다 의미가 비슷하죠. 이거 다 한 단어로 붙였어야 돼. 그래서 앞서가다는 한 단어로 붙였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썼나? 앞서간 며느리를 생각하며 이렇게 붙였어야 된다는 것.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어? 오늘은 백지 상태네요. 써볼까요? 여러분 야로라는 말 아십니까? 야로. 무슨 야로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죠? 이 사전적 뜻이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속셈이나 수작을 속되게 이루는 말을 말합니다. 야로. 그럼 이것은 좀 느낌이 일본에서 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원이 일본어이 아닙니다. 한자어도 아니에요. 그냥 순 우리말입니다. 어원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야로가 있는 것 같아. 일본 말 같지만 우리나라 말이에요. 신기하죠? 야로는 일본에서 온 말이 아닙니다. 와우. 야로라는 말은 하지만 속되게 이르는 말이니까 좀 속되게 이르는 말은 어떤 의미?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 대놓고 쓸 단어는 아닌 거죠. 하지만 일본 출신이 아니라는 거. No, from Japan. 맞나?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야끼만두 해볼게요. 야끼만두라는 말을 전 어렸을 때 썼어요. 야끼만두 맛있죠. 근데 요새는 안 쓰죠.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야끼만두라고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다행이죠. 왜냐면 일본 말이거든요. 일본 말. 일본에서 말해요. 야끼만두, 야끼만두 둘 다 틀리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씁니까? 그렇죠. 군만두죠. 야끼는 구다. 구다. 그런 뜻입니다. 야끼. 야끼. 야끼는 군다는 거예요. 구운 거. 이렇게. 굽는 거. 그러니까 군만두로 써요. 요새는 다 군만두로 써서 다행인데 옛날에 야끼만두 써였어. 옛날 사람들 다 이거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쓰지 말자고요. 2018년도. 애도 쓰시는 분 있으면 이제 쓰지 마세요. 그냥 군만두 써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구치기 알아보겠습니다. 구치기죠. 양생. 이게 어디냐면 공사판에서 시멘트 양생 중이야. 시멘트 양생 중이야.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양생이란 말을 많이 써요. 양생이 뭡니까? 양생이 뭐죠? 양생? 시멘트를 굳히는 거예요. 시멘트를 굳히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양생이라고 합니다. 그냥 굳히라고 말하면 돼요. 굳히기. 시멘트 굳히는 거. 굳게 만드는 거. 시멘트가 굳게,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굳게 만드는 거. 그거를 굳히기라고 쓰면 되는데 공사판에서는 양생이란 말을 아직도 쓰고 있다. 양생. 이게 왜 쓰지 말아야 되냐면 일본식 한자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투예요. 일본어투에서 순화시켜야 되죠. 뭘로? 굳히기로. 쉽네요. 전 시간에 배웠던 구보 있죠? 구보도 일본식이잖아요. 뭘로 배워야 됩니까? 구보는? 달리기. 쉽네요. 굳히기, 달리기. 앞으로는 이렇게 쓰기. 약속.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웹툰이 고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웹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웹툰을 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상한 단어를 봤습니다. 어거지스런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쇼킹했죠. 틀린 말이죠. 일단 억지와 어거지를 비교했을 때 억지가 맞죠. 우리는 억을 좋아하잖아요. 10억, 100억. 어거지의 거지, 거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를 외웠고, 그래서 억지 써보다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형용사로 이렇게 꾸미는 억지스러운과 억지, 줄여서 억지스런, 이렇게 둘로 쓰이는데, 억지스러운이 맞는 거죠. 억지스러운은 정말 억지죠. 안녕! 용비랑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거 뭐죠? 영어로? How죠? 어떻게는? 어? 떻게? 해.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어떻게 해? 어떻게? 기억이 히읗이 없어지면서 기억이 밑으로 깔리고 띄운 게 붙여지면서 어떻게? 어떻게는 how죠. 부사죠. 부사. 부사. 어떻게는 어떻게 해? 부사 동사의 줄임말. 맞나요? 맞습니다.
다만 구분해서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 이런 말 없었어요. 이렇게 안 써서 줄여서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이렇게 썼지 이렇게 줄여서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도 쓰네요. 안녕 뿌잉뿌잉.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어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장이 뭐냐면은 이렇게 닭을 가두는 박스예요. 닭을 이게 이동시킬 때 넣는 박스입니다. 어리장이라고 쓸 때 이제 어리장이라고도 쓰고 어떤 사람은 어리짱이라고도 써요. 궁금하죠, 뭐가 맞는지 찾아봤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없습니다, 두 개 다. 근데 우리말 샘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말 샘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나면 어리자, 어리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리장 띄고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건 한 단어가 아니구나. 한 단어가 아니구나. 어리장을 쓰는데 발음이 어리장이 되겠죠. 어리장이 아니겠죠. 어리장이라고 쓰는데 띄어서 써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 닭 키우는 사람이나 오리 키우는 사람이나 아는 거지. 뭐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단어 자체를 모르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린아이. 이렇게 띄었어야 될까요? 붙였어야 될까요? 어린아이. 예? 답은 붙였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한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린아이는 절대 뛰지 않는다고. 아이들은 뛰지. 근데 어린아이는 안 뛰지. 억진가? 안녕 뿌잉뿌잉.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얽매다 알아보겠습니다. 얽매다, 얽매다. 이거는 매다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매다, 묶는 거죠. 매다는 뭐라고요? 묶는 겁니다. 묶는 거, 묶는 거, 묶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붙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이거는 묶여 있지 않죠. 그래서 묶는다는 의미가 있으면 매만 찾아서 써주면 되죠. 이매는 뭐죠? 보통 이매는 매다는 억자 빼고 매다만 볼까요? 어깨에 매는 거, 어깨에 가방을 매다 할 때는 이매자를 써줍니다. 이거 어떻게 외웠었죠? 어깨에 매니까 어이를 써준다. 어깨에 매니까 어이를 써주는 매를 쓴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건 다 해결이 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프사이드 할게요. 요즘 뭐가 인기죠? 그쵸,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입니다. 그러니까 오프사이드가 많이 나와요. 오프사이드가,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보통 발음할 때 업사이드라고 발음하죠. 오프사이드입니다.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라고 요새 발음 많이 하나요? 오프사이드. 근데 저도 들을 때 이게 업사이드 들리죠. 업사이드. 제 초등학교 아들놈이 발음할 때도 업사이드로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오프사이드죠. 오프사이드. 옵사이드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라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뭐 있었죠? 그렇죠. 스태프 있었죠. 스태프. 스태프가 뭐냐면 보통 말할 때는 스텝이라고 말하잖아요. 스텝. 제작진 스텝. 근데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스태프라고 써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오프사이드. 이걸 살려준다는 거.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뭐의와 뭐뭐애가 헷갈린다. 이것 좀 확실히 알려달라. 의는 뭐죠? 소유격이죠. 소유격. 소유격. 뒤에 말을 꾸며줍니다.
나의 형이죠. 뒤에 말을 꾸며주는 거예요. 나의 형이라고 씁니까? 나의 형이라고 쓰는 사람 없습니까? 이건 쉽잖아. 뒤에 말을 꾸며주면 의를 쓴다. 1분 말에 노가 있어요. 노. 1분 말은 명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명사로 이어질 때는 무조건 노를 씁니다. 우리나라랑 좀 틀리게. 예를 들어 나의 우리나라말로 야의 형 집 이렇게 띄어쓰지만 나의 형 집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본말은 무조건 노를 씁니다. 일본말식으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나의 형의 집 이렇게 씁니다. 의를 반드시 붙여줍니다. 이게 의가 뭐라고요? 뒤에를 꾸며주라고. 그러니까 의는 소유격으로 뒤에 말을 꾸며주는 것이고 애는 부사격 조사로서 이렇게 쓰이죠. 쉽게 보면 집에 가다. 집으로 가다. 집에 가다는 거죠. 집의 가다라고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난 이게 헷갈리는 게 신기한데 또 오히려 이런 게 헷갈려야 되죠. 오게티 있지 않습니까? 오게티. 오게티가 맞아요? 옥의티가 맞아요? 답부터 말하면 옥의티가 맞습니다. 의미상은 옥의티라고 해야 돼요. 원래 이게 맞아, 문법상. 근데 우리 속담에 왜 옥의티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관습화되고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은 관습화됐다는 말이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옥의티라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이거를 그냥 인정해 주어버린 겁니다. 사실 문법상은 옥의티가 맞는데 이런 게 헷갈리는 거지. 뭐 의나 애가 뭐 전혀 그게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헷갈릴 수는 있겠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역할과 역할이 헷갈린다, 이것 좀 확실히 외울 수 있게 알려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할이 아니고 할이다. 이게 뜻이 뭐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구실. 차라리 역할보다는 이게 한자 말이거든요. 구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좋다. 혹은 소임. 소임? 근데 소임도 한자인데? 내가 알기로 소임이 이게 한자인데? 뭐 할 일. 소임? 소임도 한자 말인데 이거를 이제 순화하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소임보다는 뭐 구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역할이다. 답은 활이 아니다. 할이다. 이 이제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역할. 이 할이 뭐죠? 할복자살할 때 할이에요. 나누는 거죠. 할당할 때 할이고 이럴 때 이 할자를 쓰는데 이 역할은 뭐죠? 이 할당된 역이죠. 역이 할당된 거죠. 나한테 나의 직책이나 임무를 말하는 거니까 할당됐다. 이 역할이 나한테 할당이 된 것이다. 이렇게 외우면 활로 쓰라고 해도 안 쓰겠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잖아. 할당된 거니까. 할당된 거니까 할로 써야지.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영업맨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맨, 그는 영업맨이야. 영업맨 띄어씁니다. 붙여 쓰지 않습니다. 개그맨? 붙여 쓰죠. 스턴트맨? 붙여 씁니다. 샐러리맨? 붙여 씁니다.
슈퍼맨 붙였죠. 슈퍼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슈퍼맨 있잖아요. 슈퍼맨. 근데 영업맨은 띄었습니다. 배달맨 있죠. 배달하는 사람. 배달맨은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띄었습니다. 왜 띄고 어떤 건 붙이고 왜 어떤 건 띄고 어떤 건 띄고 어떤 건 붙일까요? 잘 보세요. 개그맨 잘 쓰죠. 슈퍼맨 잘 씁니다. 스턴트맨 잘 쓰죠. 셀러리맨 잘 씁니다. 영업맨 이거보다는 빈도상 좀 약하지 않습니까? 배달맨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띄워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맨과 영업은 단어가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단어와 단어는 기본적으로 띄워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얘네는 왜 붙였습니까? 왜 붙였나요? 자주 쓰니까. 그냥 사전에 그렇게 등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오래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도록이죠. 오래도록이죠. 도저도. 오래토록 아닙니다. 오래토록은 토 나오죠. 토 나오니까 아닌 거죠. 오래도록이 맞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를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오랜만에죠. 오랜만에가 아닙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는 뭐죠? 오래 간만에의 줄임말이죠. 애들은 이제 부사격 조사니까 떼면 오랜만, 오래 간만, 니은이 앞으로 붙이고 가가 사라지면서 오랜만, 오랜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네요. 오랜만에. 또 오랫동안 있죠. 오랫동안. 오랫동안은 붙입니까? 뜹니까? 붙이죠. 그동안. 그동안도 붙였어요. 한동안도 붙입니다. 한동안. 한동안. 보통 동안은 띄어 쓰는 게 맞는데 그게 보통 원칙인데 요 몇몇 단어는 자주 쓰니까 이렇게 붙여서 한 단어가 된 거죠. 그리고 오랜만에는 오랜만에는 오랜 오래 간만에 자 봅시다. 오래 간만에 오래 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띄어 쓰는데 간은 붙였습니다. 동안이나 간이나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동안은 기본적으로 띄어 쓰는데 간은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래 간은 당연히 붙여 쓰는 거죠. 그 만은 너만 와 할 때 그 만이니까 한정의 만에 부사격 조사. 그러니까 오래 간만에는 당연히 붙여 쓰는 게 맞고 이것의 준말이 가가 빠지면서 니은이 앞으로 붙이면서 오랜 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또 치고 들어가니까 재미가 없어지네요. 얼른 제가 이렇게 원하는 방향도 아닌데 아, 자꾸 이렇게 되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오죽했으면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사전에 보면 오죽하다가 기본형입니다. 오죽하다 형용사로 흔히 오죽하여 오죽하면 오죽하랬다의 꼴로 의문문에 쓰여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대단하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다 했겠냐 이런 문장을 쓰다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붙였어야 된다. 오죽했으면은 오죽하다가 기본형으로 한 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붙였어야 된다. 어떻게 외울까요? 오죽했으면 쭉쭉 이어지니까 붙인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옥죄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옥죄다.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근데 안경인지 이렇게 동그란 안경을 쓰는데 안경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 살을 이렇게 옥죄더라고요. 이게 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마치 손오공 이렇게 쓰는 손오공 이렇게 그 삼장법사 이렇게 뭐예요? 머리고기 머리에다 이렇게 고리 씌운 거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해가지고 옥죄잖아요.
옥죄다. 이 단어가 이제 떠오른 겁니다. 옥죄다. 저는 안경이 제 얼굴을 이제 옥죄고 있는데 안경을 작은 걸 껴가지고 큰 걸 바꿔야 되겠어. 아무튼간에 옥죄다. 그래서 옥죄다? 내가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갑자기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죠. 옥죄다를 사전에 펴보면 옥여, 옥여, 바짝, 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있는 단어구나. 그럼 옥여는 뭘까? 그래서 찾아본 게 옥이다를 찾아봤어요. 옥이다는 알아보니까 옥다의 사동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사동사. 그럼 옥다는 뭐냐? 옥다를 찾아보니까 형용사로 안쪽으로 조금 오그라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옥다는 안쪽으로 조금 오그라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옥여 옥죄다는 옥여 바짝 죄다인데 안쪽으로 조금 오그라져 있어서 바짝 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옥죄다는 한 단어로 당연히 붙였어야 되는 게 맞고 옥죄다는 아닌 거죠. 아닌 걸로. 하여튼 옥죄다라는 것은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거. 옥여죄다. 뭐 굳이 옥여죄다라고 썼을 수도 있겠죠. 옥여 그리고 죄다. 옥이어 죄는 거니까 옥다가 안쪽으로 조금 오그라져 있는 거니까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옥죄다 알아봤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은 기본적으로 관형사이기 때문에 띄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요. 온은 영어로 뭐랑 똑같죠? 올이랑 똑같죠? 왠지 의미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되게 쉬운데, 쉬워요. 쉬운데 가끔 헷갈립니다. 그래서 온으로 시작하는 거 뭐 온, 세상, 온, 식구, 온 국민, 그죠? 또 온 집안, 다 이렇게 띕니다. 온 천지, 온 누리, 이렇게 다 띄죠. 그런데 말이죠. 붙여서 쓰는 단어가 한 세 개 있습니다. 온몸, 한 단어로 됐어요. 한 단어로 이렇게 합성화 됐습니다. 온몸은 붙였습니다. 또 뭐 있죠? 온종일 있죠? 온종일. 온종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다 붙였습니다. 요 세 개는 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띄어 쓰는 게 맞는데 세 개는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어떻게 외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은 붙였습니다. 왜 붙였죠? 몸은 하나죠? 몸이 막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돼 있으면 무섭잖아. 그래서 온몸은 하나로 붙여 쓰고 온종일도 붙였습니다. 왜? 이게 뭡니까? 그렇죠. 숫자일이죠. 숫자일 하나로 붙여 쓴다. 온갖은 뭡니까? 이 갓이 뭐예요? 가지란 뜻입니다. 온갖은 여러 가지, 모든 거 이런 뜻인데 가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됐죠? 갓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됐죠? 그래서 하나로 붙여 쓴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 봅시다. 온종일이 있는데 온종일은 붙여쓰고 온종일이랑 똑같은 말이 뭐죠? 종일입니다. 종일. 종일, 온종일 같은 말. 하루종일이라는 말도 있죠. 하루종일. 하루종일은 띄었습니다. 하루종일은 띄었습니다. 온종일은 붙였습니다. 하루종일은 띄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올겨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겨울은 한 단어죠. 띄어쓰지 않습니다. 올겨울이 뭐죠? 원래는 올해, 띄고, 겨울. 이게 올겨울입니다. 그래서 해가 빠지면서 올이 이렇게 붙여진 거죠. 그래서 올겨울이 되는 거죠. 이거 옛날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해야 띄고 하겠다. 여기서 하자 빼주면서 해야 겠다를 붙였었죠. 이거랑 뭔가 비슷하지 않나? 그렇네. 그렇구나.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와사비 알아보겠습니다. 와사비, 일본식 말이죠. 일본 말입니다. 고추, 냉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와사비죠,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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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고추, 냉이라고 합니다. 와사비. 와사비가 뭐죠? 그렇죠. 회 먹을 때 이렇게 간장이나 고추장에 넣어서 그 녹색의 그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쓰면 이게 산규, 산규라고 하죠. 와사비. 우리나라 말로는 고추냉이가 맞다. 고추냉이. 앞으로는 고추냉이 주세요 이래야 되겠네. 근데 고추냉이라고 하면은 알아들을지 모르겠네요. 저기요, 여기 고추냉이 좀 더 주세요. 예? 손님? 뭐라고요? 아니, 고추냉이 좀 더, 고추냉이가 뭔가요? 아이씨, 여기 와사비 주세요. 왠지 이렇게 될 것 같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 왔다 갔다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왔다 갔다를 자주 쓰죠. 자주 써서 이렇게 한 단어 같지만 아직까지는 띄어써야 한다는 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는, 이랬다 저랬다는 한 단어가 됐지요. 붙였어야 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의 준말이죠. 이러하였다가, 이러하였다. 다가 띄고 저러하였다가, 이거의 줄임말은 이랬다 저랬다 한 단어가 됐지만 왔다 갔다는 아직까지는 한 단어가 되지 않아서 띄었어야 된다는 점. 왔다가 뭐죠? 컴이죠. 갔다는 go. come and go. 왔다가 간 거예요. come and go. come 와서 찍고 go 가니까.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왔다 갔다 이런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일본식 표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표현하죠. 이 다리가 뭐냐면은 일본말 다리입니다. 다리. 보통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로 나열해서 이렇게 쓸 때 이 다리라는 말을 써요. 다리를. 이렇게 다리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다리를. 이것을 그냥 우리가 계속 일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일본 그 식민지를 살면서 이게 말 버릇이 붙으면서 우리도 쓸 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일본식 표현이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외우다와 외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뭐냐면 글이나 말을 기억하여 두었다가 한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외우다 또 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답부터 외우다 맞죠? 외다 맞습니다. 외우다의 줄임말이 외다입니다. 틀릴 것 같지만 외다도 맞다는 거. 자, 외워봅시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뭔가를 외웠어야 됐어요. 청산별곡인지 뭐 하여튼 한림별곡인지 그거를 한 두 장 되는 거를 교과서 두 장 되는 것을 외워야 되는데 그거를 다 외워야지 집에 보내줬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이셨던 국어선생님 김재영 선생님이었죠. 선생님께서 그걸 외우라고 했는데 그걸 못 외우면 맞습니다. 테스트를 하러 가가지고 빠따를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빠따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엉엉 울죠. 근데 울면 또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이 왜 우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왔던 눈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다도 막 눈물을 흘리는 외우다도 맞는 걸로.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요새 해볼게요. 또 요새 통 안 보이더라 할 때도 어떻게 쓰죠? 요새 통 안 보이더라 이렇게 씁니다. 뭐의 줄임말입니까? 요 사이
요사이 너통안 보이더라. 그래서 요새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죠. 좀 쉬운 문제죠. 요새? 요새 나오니까 그것도 나오네요. 적의 요격에 대비해서 요새를 구축하라 할때 어떻게 쓰니까? 요새입니까? 그것도 요새죠. 그것도 똑같이 이 요새를 쓰는 거죠. 요새는 요새 팔 때, 요셉은 요새를 쓰는 거죠. 요셉. 요새 팔 때나 이렇게 쓰는 거지. 요즘은 요새는 요걸 쓰는 거죠. 왜냐? 사이에 줄임말이니까 쉽죠? 요새는요? 요새는 적의 기지에 우리 기지를 요새화하라 할때그 요새니까 요새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새는 요새라는 단어가 또 있긴 있는데 잘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면은 아무튼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사이 요즘 요새 통 보이지 않더라. 이럴 때는 요새를 써서 준다는 거.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우두커니 오독하니 알아볼게요. 뭐가 맞을까요? 둘 중에. 아, 둘다 맞는 겁니다. 뜻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오독하니가 아무래도 약간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 요게 이제 큰 느낌. 요게 이제 약간 작은 느낌. 이게 뭐죠? 넋이 나간 듯이 가만히 한 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을 우두커니, 오독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는 더 작은 거예요. 큰건 우. 그죠? 뭐가 더 클까요?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랬지? 양순 모음? 양성 모음. 이거는 음성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음성 모음, 이걸 양성 모음. 이게 좀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음운이 비슷하게 묶여서 갑니다. 양성 모음화에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근데 이게 이제 많이 깨지고 있죠. 예를 들어 토끼가 어떻게 갑니까? 깡, 충, 깡, 충 가죠. 원래는 뭐죠? 음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으로 가면은 총으로 가야 되죠. 원래는 깡, 총, 깡, 총. 옛날엔 깡, 총, 깡, 총 했는데 이제는 이게 맞죠. 이게 틀리죠. 바뀌었습니다. 왜요? 토끼한테 총 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기가 바로 하나씩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잖아. 오손도손. 오손도손도 사실은 뭡니까? 오손, 도손, 오오. 이렇게 비슷하게 가야 되지만, 오순도순. 이게 맞는 거죠? 오손도손은? 틀리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깐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왔는데, 이거 둘다 맞죠? 이게 이제 오순도순이 조금 더큰 느낌이죠. 우, 양성 모음이니까 오보다는 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두개다 맞고 우두커니 오독하니도 두개다 맞고 하지만 깡충 깡충만 맞지 깡총 깡총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토끼한테 총 쏘면 안 되니까 깡충 깡충은 강중 강중보다 좀큰 느낌. 강중강중이라는 또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네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우순 알아볼게요. 가장 우순 일은 할때 어떻게 씁니까? 수로 써야 되죠. 수로 쓰면 안 됩니다. 기본형이 뭐죠? 우, 습, 답니다. 수가 아니에요. 수. 왜일까요? 우스운 일은 웃긴 일이죠. 스마일 맞죠? 눈물이 몇 개요? 두 개. 여기 눈물이 세 개. 우스운 일은 슬픈 일이요? 아니죠. 두 개가 덜 슬프겠죠? 우스운. 그래서 우스운.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울적한 날이네요. 울적하죠? 울적합니다. 울적하지요. 우리 예전에 넓적하다 배웠습니다. 넓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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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적하다. 다 적으로 썼죠.
울적하다. 적으로 써야 됩니다. 적적하잖아요. 울적하면은 적적하지 않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위로 받으려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맞춤법 공부를 하다 보면 결론은 어디로 가냐? 띄어쓰기로 가는 것 같아요. 뭐 단어 헷갈리는 거는 뭐 거의 다 이제 잡을 수 있는데 띄어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띄어쓰기로 갑니다. 위로 받다. 위로 받으려. 이제 제가 어떤 쓰는 위로 받으려 했으나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헷갈리면서 위로를 붙여야 될까 띄어야 될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받으려는 붙여야 된다. 위로 받다. 붙였어야 된다. 이 사전에서 이 받다를 찾아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라는 받다가 있는 겁니다. 위로 받다. 위로를 받으려. 위로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죠? 뭔가를 받으려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받을 수 있어? 없어. 바짝 붙여 있어야지 뭔가를 받아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위로 받다는 붙였어야 된다는 거.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짜장면집에 갔습니다. 짜장면집에 갔어요. 짜장면도 맞고 이제 짜장면도 맞고 둘 다 맞죠. 짜장면집에 갔는데 이제 짜장면을 시키려고 보니까 메뉴판을 보니까 유니짜장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아니 짜장면이면 짜장면이지 유니짜장은 도대체 뭘까 궁금했습니다. 저거 진짜 한국 표준어일까? 저런 진짜 저런 단어가 있는 걸까? 사전에는 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네이버 보고 이거저거 다 뒤져봤죠. 윤이는 뭐냐면은 중국어. 우리나라 말 발음은 뭡니까? 육리입니다. 육리. 고기육에 진흙 니자를 써서 육리인데 중국어 산둥지방의 발음이 윤이에요. 윤이. 그래서 산둥지방의 그 발음이 윤이를 딴 그래서 윤이짜장인데 뜻은 뭐냐면 여기 써있듯이 고기육에 진흙니 고기를 진흙처럼 다진 고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윤이짜장은 다진 고기가 들어있는 짜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윤희짜장이 사전에 있냐?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윤희라는 뜻이 중국어 산둥지방 윤희 다진 고기를 뜻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은총 받다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받다라는 게 참 오묘하더라고요. 받다가 참 오묘합니다. 자. 받다 알죠? give and take 할 때. give and take 할 때.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받는 거. 주고 받다 할 때. 받는 거. 동사로 쓰이는 거죠? 그 받다가 보통 있지만, 전미사 받다가 있습니다. 전미사 받다가 있습니다. 전미사는 뭐죠? 붙여 쓰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동사형 명사에 붙어가지고 이거를 동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입니다. 예를 들어 얘가 이거죠 뭐. 은총 받다. 예를 들면 은혜 받다. 교육 받다. 그렇죠? 미움 받다. 사랑 받다. 그렇죠? 교육 받다를 볼까요? 교육 받다? 교육? 원래는 뭡니까? 교육을 받다. 이렇게 쓰면 되죠. 교육을 받다. 근데 을을 안 쓰고 싶을 때가 있다고. 사람. 사람은? 아니죠. 을을 안 쓰고 싶으면 어떻게 씁니까? 교육? 어떻게 쓸지 몰라. 띄어 쓸지 붙여 쓸지 모르겠어. 보통은 띄어 쓰는 게 맞는데 이 받다가 전미사가 있다고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나 은총이나 은혜나 미움이나 사랑이나 이런 추상적인 명사 뒤에 받다가 붙여서 이것이 추상적인 명사 혹은
동사형 명사. 이것이 그래서 동사로 만들어 준다고요. 이런 게 또 뭐가 있죠? 하다, 전미사가 있죠. 공부, 보통 어떻게 씁니까? 공부를 띄고 하다 이렇게 쓰죠. 근데 공부하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공부 띄고 하다입니까? 아니죠. 공부하다죠. 붙여 쓴다고요. 왜요? 하다 전미사니까. 또 전미사 이런 게 있어요. 되다 전미사가 있습니다. 되다 전미사. 이것도 붙여가지고 쓰는 거예요. 되다 전미사, 받다 전미사, 하다 전미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받답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다, 은총을 받다 할 때는 띄고 쓰지만 은총 받다는 어떻게 쓴다고요? 붙여 쓴다고요. 왜? 받다가 전미사니까. 이렇게 띄어 쓰면 안 됩니다. 띄어 쓰고 싶으면 은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헷갈리면 그냥 을을 넣어가지고 쓰세요. 그러면 편합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자,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을 받다인데 교육받다는 어떻게 씁니까? 붙인다. 미움을 받다. 영상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미움도 받다. 그렇죠. 오해를 받다. 오해 받다 전미사니까. 사랑도 받고 싶네요. 사랑 받다. 그렇죠. 명사가 어떻습니까?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구체적이지 않다고요.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 손으로 잡을 수 없어. 교육을 어떻게 손으로 잡고 미움을 어떻게 손으로 잡을 것이며 오해와 사랑을 어떻게 손으로 잡을 것입니까? 혹은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것입니까? 못 그리죠? 이런 게 바로 추상명사입니다. 앞전에서 말했던 동사형 명사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추상명사죠. 동사형 명사도 따지고 보면 추상명사입니다. 아무튼 동사형 명사, 추상명사 뒤에 받다를 붙여서 동사를 만들어준다고요. 교육받다가 뭐가 됩니까? 교육이라는 명사가 교육받다가 붙으면서 뭐가 됩니까? 동사가 되는 거죠. 미움도. 그죠? 명사가 뭐가 됩니까? 동사가 되는 거죠. 이것도 동사가 되고 사랑받다도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사랑받다. 하다도 바꿀 수 있죠. 사랑하다. 그러니까 받다는 피동형이죠. 받는 거니까. 사랑하다는 능동형이죠.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다 전미사가 붙으면 동사가 되는 거죠. 오해하다, 미움하다 이건 없겠지만서도 교육하다 말 되니까 이것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받다, 하다, 되다 전미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띄어쓰고 붙여쓰는 게 헷갈리면 아예 그냥 을을 써서 띄어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이겨내다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소주의 유혹을 이겨내다. 이 문장이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일었어요. 이겨내다. 띄어 쓰는 건가? 붙여 쓰는 건가? 이겨내다가 한 단어였나?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겨내다는 본 용언이고 내다는 보조 용언이었던 거예요. 즉 내다는 이걸 이제 꾸며주는 거죠. 본 용언이 어떤 주축 세력이지 않습니까? 소주의 유혹을 이긴 거죠. 소주의 유혹을 낸 게 아니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꾸며주는 말입니다. 소주 유혹을 이긴 거잖아요. 이긴 거. 이기다. 빅토리, 승리, 윈. 그래서 이게 원칙은 이제 물어봤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물어보니 이겨내다는 원칙은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져볼까요? 원칙은 띄어 쓰는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면 두 개 다 맞는 거네. 그러면 두 개 다 맞는다면 원칙하고 허용하고 두 개가 의미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즉, 이견에다 붙여 쓰는 게 원칙인데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말 되잖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개 다 된다면 이건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고 봐도 되죠. 국어는 원칙이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예외와 허용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요. 국어는 원칙이 있다곤 하지만 허용과 예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원칙이 차라리 없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국어는 원칙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각계격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 원칙이 없으니까.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거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은 한 단어로 붙여 써야 됩니다. 이런저런은 띄어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은 이제 관용사로 이러하고 저러한 이란 뜻입니다. 이런저런이 뭐라고요? 이러하고 저러한 이란 뜻입니다. 이러하고 저러한 이게 한 단어가 돼서 이런저런이 되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할 때 이런저런 한 단어로 붙여 써야 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죠. 뭐인가요? 이랬다 저랬다가 있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한 단어였죠. 이러하였다가 저러하였다가의 줄임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는 어떻게 했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뛴다, 뛴다 붙인다, 뛴다. 왔다 갔다는 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 한 단어로 붙여야 되는 거죠. 왔다 갔다는 근데 왜 뛰죠? 왜 뛸까요? 왜? Why? 왜 뛸까요? 왔다 갔다 하려면 걸어 다니면 돼요? 뛰어다녀야죠. 그래서 뛰는 겁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저세상에 대해서 배웠죠. 저세상. 저세상이 뭐죠? 저승?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갈 때, 저세상. 이렇게 띄어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저세상 갈 때 이렇게 띄어서 가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 저 세상의 반대가 뭐죠? 이 세상이잖아. 그럼 이 세상도 붙여 쓰나? 아니야. 이 세상은 띄어 써야 돼. 되게 웃기다. 왜 저 세상은 붙여 쓰는데 이 세상은 띌까? 이 세상은 왜 띄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띄는 거죠. 근데 한번 깊게 한번 따지고 들어가보자. 야, 근데 너무 웃기잖아. 이 세상은 이제 우리 뭐 다른 말로 이승 또 이생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진짜 한번 따지고 한번 들어보죠. 저 세상은 굳이 붙이는데 이 세상을 뛰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맞지가 않잖아. 뭔가 좀 대주가 좀 따와 한마디로 이게 뭔가 좀 그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고속도로를 어제 타고 가다가 딱 보니까 아니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즈가입니다. 오늘은 이야기거리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거리 사이시옷을 붙여야 되는 거죠. 거리는 의존명사로 뭐뭐 무슨 내용이 될 만한 재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논문거리 반찬거리 비웃음거리, 일거리, 국거리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의존명사입니다. 접사가 아닌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라는 단어와 거리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이야기거리라고 된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게 당연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 자, 이야기거리는 뭐죠? 이야기거리? 뭔가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에게 이야기거리를 들으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두 손을 모아서 듣겠죠? 두 손을 모으는 게 사이시옷이니까 두 손을 모으고 쫑긋 귀를 세워 이야기거리를 듣는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붙인다는 거. 안녕? 안녕하십니까? 즈가입니다. 오늘은 일부러 해보겠습니다. 일부러죠? 일부러가 아닙니다. 헷갈리죠? 자, 외우는 방법 하나. 너 일부러 부러운 척 하는 거 아니지? 부러? 부러. 외우는 방법 둘. 일부러는 같은 말로 불어란 말이 있어요. 불어. 불어라고 씁니다. 약간 옛날 사람들이 불어란 말 써요. 3번. 네. 감사의 일부로 생각하시게. 이때 뭘로 썼죠? 일부로로 썼죠. 어떤 한 단편. 일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때는 로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은 일부러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비교 하나 해볼까요? 비교? 비교. 함부로는 뭐죠? 함부로? 함부로입니까? 함부로입니까? 너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는 이게 맞죠. 함부로죠. 비로소는? 비로소는 뭐였죠? 비로소였죠. 서로의 거꾸로 해서 서로의 비가 내리니까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일부러는 일부러죠. 요건 로, 요건 노, 요건 러.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일찍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일찍이, 일찍이죠. 일찍이. 보통 시험에 잘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찍이.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일찍이, 일찍이, 일찍이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참고로 얼룩이 옛날에 했었죠. 얼룩이. 얼룩이가 뭐죠? 얼룩이. 우리 집 강아지는 얼룩이다. 얼룩이다. 이때는 뭐가 맞았죠? 그렇죠. 얼룩이가 맞았죠. 얼룩이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 얼룩이 얼룩아 써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네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입속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입속 뭐가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습니다. 근데 붙였을 때는 뭘로 쓰일 때? 의학 용어로 쓰일 때만 의학 용어로 쓰일 때만 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속은 띄어쓰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의학 전문 용어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을 허용을 하고 또 이게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죠. 뱃속 있지 않습니까? 뱃속. 뱃속에서 아기를 꺼냈다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뱃속 이렇게 떼야 됩니다. 근데 단어가 뱃속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틀립니다. 이건 마음속이랑 비슷한 겁니다. 마음속. 이럴 때는 붙여야 돼요. 그냥 물리적인 뱃속은 껴있어야 되고 이런 뱃속은 마음속에서 붙여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럼 입속은 어떨 때 맞냐? 그냥 일반적으로 입 그냥 입 안에를 그 물리적인 걸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걸 쓰고 의학 용어로 쓸 때는 붙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속이랑 비슷하면 요즘 입안도 똑같습니다. 입안, 입, 입 띄고 안. 입속이랑 입안이랑 같은 의미니까요. 이것도 의학용어로 쓰일 때만 붙여서 씁니다. 그의 일반용어로 쓰일 때는 일반용어로 쓰일 때는 이렇게 띄어서 씁니다. 귓속이란 단어도 있죠. 귓속. 귓속이란 단어도 있어요. 귓속은 한 단어로 그냥 물리적으로 귀의 속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한 단어가 돼 있어요. 헷갈리죠? 이것도 저거 같고 이거
계속 한글을 띄어쓰기 맞춤법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원칙이 없는 거죠. 이거는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습관이고 관습이고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어떤 그 자체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것을 학문으로 접근을 하면은 솔직히 이런 엉터리 같은 학문이 없는 게 언어입니다. 아니, 의학용어로 쓸 때만 붙이고 뭐 평상시엔 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국어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난다? 화가 난다. 진짜 저는 이거 요 특히 입속하면서 화가 무지하게 났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의학용으로 쓸 때만 붙였어야 되고 평상시에는 띄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의학용으로 쓸 때는 입속 띄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우습잖아요, 이게. 오늘 그냥 이렇게 한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 한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숍이라고 쓰죠. 커피숍에 갔는데, 이제 화장실을 제가 찾아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바생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기 있으세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기 있으세요? 잔돈 여기 있으세요? 틀린 말이죠. 있습니다가 맞죠. 높임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있으세요라는 말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있습니다가 맞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 화장실은 저기에 있습니다. 글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손님 저기 있으세요. 이상하게 이런 세요라는 말을 잘 써요. 특히 가게집에 보면은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다 틀린 말.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손하게 이렇게 뭐 손님 접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 이상한 거에까지 다 높임말을 쓰는 겁니다. 화장실을 지금 높인 거예요. 화장실을 왜 높입니까? 잔돈을 왜 높여요? 잔돈이 있으세요? 잔돈을 왜 높여요? 그럼 공손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언어 파괴 수준까지 언어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알바에게 있으세요라고는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라고 말을 할래다가 안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잉글리쉬 알아볼게요. 잉글리쉬. 제가 요새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어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잉글리쉬. 그래서 이제 잉글리쉬를 딱 여기까지는 썼죠. 근데 옛날에 같으면 이렇게 쉬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 이 쉬가 아닐 거란 어떤 직감이 확 드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봤죠? 답은, 아, 씨로 쓰는 거죠. 쉬는 아니죠. 왜냐면, 쉬를 쌀 필요 없잖아요. 농담. 하여튼, 쉽게 쓴다고요. 단순하게. 외래어를 쓴다면 어떻게? 단순하게. 쉬보다는 시가 더 단순하잖아요. 하나, 둘, 셋. 삼획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획이잖아요. 그래서, 시로.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지난 1년간 방송을 찍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방송을 찍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모르겠어요. 뭐, 이러다가 필 꽂히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반응이 현차나서 말 생각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마지막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왜죠, 왜. 왜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왜를 쓰는데,
장갑 이외의 다른 물건을 말하는 거,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뭐 외에, 예를 들어 뭐 그 외에 필기도구 외에는 그죠? 가족 외에는 사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외를 쓰는데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띄어 쓰는 게 맞죠. 외는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기 때문에 한 단어로 취급을 해서 띄어 써야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걸 붙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 외 사절 이걸 붙였어. 이상하다고. 떼야지. 국어사전에 보면 예로 필기 도구 외 애는 모두 왜 애는 모두 책상에서 치우시오 이렇게 쓰는데 이걸 붙였다고 쳐봐요. 뭔가 답답해. 이건 상식적으로 띄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군요. 아무튼간에 2018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 새롭게 만나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네요. 안녕. 바이바이.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따롱.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맞는 표현이죠. 저희 나라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낮추어 말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를 굳이 낮추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라고 배웠어요. 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봅시다.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할 때 이거 누구한테 말합니까? 외국 사람한테 말하나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있을 때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아 저희 나라가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족끼리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아빠한테 아들이 자기가 좀 겸손하게 낮춘다고 아버지 우리 가족은 외식 안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아버지 저희 가족은 외식 안 해요? 그렇게 낮춰 말합니까? 안 하죠.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들끼리 얘기하는데 저희 가족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써주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라는 것은 한 단어로 이미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라고 굳이 쓰고 싶어도 저희 나라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 띄었어야 됩니다. 저희 띄고 나라입니다. 저희 집에 오세요 할 때 저희 집 어떻게 씁니까? 띄고 쓰죠. 저희 집 붙여서 쓰지 않습니다. 저희 가게에 놀러 오세요. 저희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복잡하기도 하고 맞지도 않고 저희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딱 나왔죠. 우리나라 코리아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말도 붙입니까? 띕니까? 붙이죠. 우리말이 뭐죠? 국어 이것도 그냥 한 단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그냥 쓰면 편합니다. 굳이 낮춰 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안녕.